안녕하세요. 태양광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업 크린솔라입니다. 크린솔라는 경북 성주군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에 오염된 태양광 패널 세척과 발전 시설 진단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현장은 설치 유형이 다른 두 개의 공장동을 맞춤형 세척 작업으로 진행했는데요. 첫 작업은 유증기가 흡착된 부속 생산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상부 작업과 스카이차 탑승 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파르 형태의 오염을 부직포 브러쉬를 사용해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타르성 오염 세척은 표면만 제거되고 전류하는 이물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르성 오염은 반드시 숙련된 업체로 작업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m 설치 길이의 후면 작업을 마치고 이제 스카이 차량을 이용해 전면 작업을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오염된 패널이 우수배관로까지 설치되어 있어 빈틈없이 세척하기 위해 스카이 차량이 사용되었습니다. 스카이 차량에 탑승한 세척 팀원들이 추락 방지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순차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고소 세척 작업은 훈련된 전문 업체만이 가능하며 안전 교육과 장비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스카이 차량으로 전면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 전후의 차이가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작업 후 촬영한 사진에서는 전후면이 모두 깨끗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작업 구역인 메인 공장동에서는 패널 열화상 점검과 접속반 등의 발전 시설을 우선 점검했습니다. 열화상 드론으로 메인 공장동 전체 패널을 점검한 결과 선로 단락과 패널 파손이 예상되는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에도 파손된 패널과 함께 전류와 전압의 차이가 큰 접속반이 관찰되었습니다. 세부 점검과 패널 교체는 추후 계획하며 메인 공장동의 패널 세척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작업 시작과 함께 많은 양의 오염 찌꺼기가 벗겨져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패널 오염은 비와 눈이 내리면서 어느 정도 셀프 세척이 되지만 잔류 이물이 계속 누적되면서 고착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고착된 이물은 발전량을 감소시키게 되는데요. 오염이 확인될 경우엔 반드시 패널 세척 작업을 시행해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작업이 진행되면서 점차 원래 상태로 오염된 패널이 복원되기 시작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팀원들 모두가 노력해 전체 오염된 패널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작업한 현장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크린솔라의 경북 성주 산업단지의 작업 현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크린솔라의 다른 현장 소식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